대구 통합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군위군 주민들이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 소환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공항 유치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공항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군위군 일부 주민들이 김영만 군수 주민 소환을 위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공항 유치 추진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고 김 군수의 소통 없는 행정으로 주민 갈등이 유발되는 등 여섯 가지 취지와 이유를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화합은커녕 주민들을 완전 양분화, 극심하게 갈라놓았고요. K2 전투 비행장을 일방적으로 유치함으로 인해서 군위의 앞날이 완전 암흑시대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열망에서 시작된 것이 주민 소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선관위는 신청서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쯤 서명부를 반대 추진위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위는 군위군 전체 인구의 15%인 3,312명 이상 서명을 받아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서명부에 이상이 없으면 늦어도 오는 7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전체 인구 3분의 1 이상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김 군수는 해임됩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 찬반 논란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군위 국민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